산타TV. 산타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산타입니다. 오늘은 남양주에 있는 예봉산에 왔습니다. 예봉산은 지하철 팔당역에서 내려서 등산을 할 수 있는 산인데, 저도 완전 처음 와보거든요. 근데 지하철 출구에서 딱 나오는 순간부터 뷰가 예술입니다. 그리고 예봉산 입구까지 한 20분 정도 걸어와야 되는데, 걸어오는 길 내내 되게 작고 이쁜 시골 마을 같이 돼 있어요. 그래서 등산로 입구까지 오면서도 약간 여행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날씨가 더 좋아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그냥 이 동네 뷰 자체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지하철 타고 팔당역에 내리셔서 예봉산에 한번 와보세요. 그러면 오늘은 저도 완전 처음 와보는 예봉산에서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을 많이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파이팅!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그냥 가는 길도 이쁘네요. 출발해 볼까요? 예봉산 정상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제가 아침에 일찍 등산을 시작을 했는데, 아침에 집 밖으로 나왔다가 너무 추워서 깜짝 놀랐어요. 이제 좀 아침 저녁으로는 많이 추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주말에 산행하실 때는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의류는 꼭 가방에 넣어서 가지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라. 아늑한 첫 번째 휴식 장소입니다.
지난번에 천마산 가니까 거기는 군립공원에서 상자 같은 거에 도토리 모아서 넣어놓으셨더라고요. 다람쥐들 먹으라고. 저는 여기 도토리 많이 떨어져 있길래 주워서 모아놨습니다. 만나게 되세요. 거의 다 와가는 것 같은데. 우와, 나무가 이렇게 생겼지? 와, 이런 나무 보면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나무가 옆으로 자랐죠. 여러분, 도토리 껍질에 쌓여있는 거 보신 적 있나요? 전 처음 봅니다. 이걸 이렇게 까면 짠, 귀엽죠? 와우, 여기 전망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와우, 대박. 오늘 날씨, 와우. 네, 여러분 깜짝 놀라실 겁니다. 짠. 좀 전에 지도 보니까 한 15분 정도 가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짠. 아, 오늘은 다람쥐들 밥을 차려줬습니다. 얘들아 모여 파티하자. 만나게 뭐봉. 짠. 여러분, 아이고, 지금 여기가 이제 예봉산 깔딱고개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 깔딱고개로 한 5분 정도만 올라가면 정상인 것 같아요. 거기 나무 되게 멋있다. 잠시만요, 이 나무 보여드릴게요. 와, 되게 멋있어요. 저는 지금 계속해서 깔딱고개를 오르고 있습니다. 아이고, 정상까지 180m 남았대요. 아, 근데 진짜 이름 진짜 잘 지은 것 같아요. 누가 지은 거지? 깔딱고개? 아, 역시 깔딱고개네. 깔딱깔딱합니다. 오늘 올라오면서 사람은 한 명 만났어요. 아까 그 아저씨 분만 보고 올라오면서 아무도 못 봤습니다. 일단 서울 외곽 지역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조용하고 약간 진짜 돗닦는 마음으로 올라왔어요. 아하, 아까 밑에서 보니까 기상청 레이더? 그런 장비가 있다고 하던데 이게 그건가 봐요. 오, 이제 보십시오. 축구공 같이 생겼어요. 자전거 길에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 먹을 때. 짠! 센타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즐거우셨나요? 오늘은 남양주에 있는 예봉산에 왔습니다. 예봉산 등산 코스도 굉장히 좋았어요. 운동하기 굉장히 딱 적당한 코스였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는 깔딱고개도 꽤 있어서 조금 힘들었어요. 근데 정상에 올라갔을 때 그 서울 시내 모든 산들과 풍경이 너무 멋있었고, 뒤로 보이는 이제 가평, 양평, 남양주 이쪽에 또 시내랑 산의 모습들이 너무 멋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봉산의 경치도 상당히 멋있고요. 일단 정상석 주변에 약간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놔서 되게 아늑하게 돼 있어요. 정상에 올라가서 굉장히 좋은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산을 사랑하게 되는 그날까지. 산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그럼 밥 하나만 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산타TV